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야생화 와인컵 지선이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 이 와인컵 지선이는 제가 처음 키워보는데요. 여러 영상에서 제가 많이 접해왔던 아이인데 너무 꽃이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구입했습니다. 4,000원. 이렇게 어린 아직 많이 자라지 않는 모종이 왔는데요. 이 아이는 야생화니까 조금 척박하고 뭐 조금 거칠은 땅에 햇빛 좋아하는 그런 아이라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소니까들이 다 이제 야생에서 월동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 아이도 그 환경과 최대한 맞춰줄 수 있도록 제가 배수층을 충분히 깔았고요. 마사가 엄청 많이 마사 뭐 상토보다 마사 그냥 절반 정도 섞였습니다. 여기다 뭐 계피가루도 섞였고 이런 배수에 중점을 주고 제가 분갈이를 합니다. 요 아이가 꽃말이 고귀함 뭐 끊임없는 사랑 뭐 요런 예쁜 꽃말이 있더라고요. 참 꽃이 피려면 보통 4월에서 뭐 8월 뭐 여름 기간에 피는 아이인데 꽃을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지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늘어지는 그런 그 성질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배워보니까. 그래서 약간은 높이가 있는 분에다가 제가 언젠가 선물 받아서 쓰지 않고 있던 화분에 지금 꽃이 없기 때문에 약간 꽃이 달린 화분에 지금 심어 봅니다. 그래서 속이 어떤지 얘 뿌리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풍로초는 분갈이도 해보고 또 방근상으로도 심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뿌리를 봤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뿌리를 보지 못했어요. 어머나 이렇게 꽉차 있어요. 거의 상토에서 키워진 아이예요. 이해해야죠. 농가에서는 빨리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뽀송뽀송한 상토 성분에 키워야지 빨리 출하를 할수 있겠죠.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제가 키우는 건 그냥 어쩌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할까 이런 생각으로 키우기 때문에 흙은 어느 정도 털어주겠습니다. 이 흙도 어느 정도 지나면 영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털어주고 제 척박한 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알뿌리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살살 털어보니까 여기 지금 두 뿌리 같아요. 두 뿌리 같아서 번식을 위해서는 두 개를 따로 심어 주는 게 낫겠다 싶은데요. 하나인 줄 알고 제가 풀어보니까 이두 뿌리예요. 두 뿌리. 그죠? 확실한 두 개네요. 그래서 따로따로 또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래요. 이제 뿌리도 키워줄 겸 따로 심어두도록 할게요. 확실한 두 개네요. 뿌리 찍기가 아니고 농가에서 심을 때 두 개를 심은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씨앗 심을 때도 한개 나지 않을까 봐두개 심고 그러잖아요. 보험처럼 이렇게 두 개가 같은 한 포트에서 자랐네요. 이런 걸 횡재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요아이 두 개로 분리해서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흙이 탈탈 털어지네요.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이 뿌리가
엄청 진짜 굵어져서 인삼뿌리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정말 인삼뿌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일단 조금 더 큰 아이를 요 분에다가 심어볼게요. 여리여리해서 지지대를 하나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많이 늘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늘어진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늘어져도 괜찮습니다. 봄에 지금 겨울 월동하고 또 봄부터 또 본연의 자연으로 자연 환경과 가장 비슷하게 저기 자연 바깥바람 많이 쐬면서 노지로 보내서 또 훈련을 강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예쁜 꽃도 햇볕 듬뿍 받아야지 꽃 보는 아이들은 대부분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꽃을 피우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같은 거 두 번 보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언능 해서 이렇게 세트를 이 마침 이 분이 세트 분이에요.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꽃 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늘 진짜 별 부잘 것 없는 저희 베란다로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